시작합니다. 이번 주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 이번에 게임은 포켓몬 퀘스트라는 게임이고요. 저번 주에 받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묵혀뒀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포켓몬이라고 써있길래 받았는데 정확히 본게 전혀 없어요. 한국어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선택 언어는 이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하죠. 되게 부드럽게 진행되네요. 예. 통신 중입니다. 계속 스카이림만 했더니 정신이 없어. 마지막까지 무료로 플레이하면 부분 유료화가 돼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분은 부모님께 허가를 받도록 하세요. 노래는 없어요, 기본 음이. 옛날에 그냥 한번 깔아놓은 건데 되게 퀄이 좋아 보인다? 난 최근에 발견된 네모로로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가고 있다. 이 섬에는 과거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귀중한 보물이 무수히 잠들어 있는 듯하다. 이번에 나의 목적은 네모로로 섬 샅샅이 탐험해서 굉장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모로 섬에 도착한다. 어떤 보물이 잠겨있을지 기대가 된다. 되게 특이하네요. 뭐 포켓몬을 잡는다거나 포켓몬 마스터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물 찾으러 온 거래요.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못 설명하느라고. 정신없어. 근데 컬이 되게 좋은데? 맵부터가 이미 가볍게 들어왔다가 발을 못 빼줄 것 같은데. 터치해서 시작을 한다. 너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건 들어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다 그렇거든요. 뭐든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삐삐삐 부부 비비빗 끼기기. 보물 탐지용으로 가지고 온 실프 주식회사 제품 드론 모비의 상태가 이상하다. 실프 주식회사가 그거죠? 포켓몬 그 관동 지방에 있는 주식회사죠? 초능력 쓰는 애 있는 그쪽 동네였나? 재기동해야겠어. 이거 자체가 그럼 로봇인 거네요? 드론 같은 거네, 드론. 드론이라 그랬나? 어찌됐건. 나 약을 안 먹었네. 내 이름을 입력해라. 잠깐 물좀 떠오겠습니다. 키보드 설정이 꺼져 있네요? 가상키가 X표가 돼 있어요? 자, 제 아이디? 나 도박힘으로 해야지. 여섯 글자 이내입니다. 좋아요. 한국어 쳐니까 이거 떠버리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됐고, 모비. 이 섬을 탐험하고 싶어.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아, 알것 같아. 길잡이 데려가라는 거구나. EV랑 피카츄 그리고 1세대 스타팅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물통 가져오고 있어. 할지 정하라는 건데 피카츄 할까요? 피카츄? 근데 이 게임의 중간 진행을 봤을 때 캐릭터를 내가 선택을 해서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려면 역시 스타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인기 있는 파이리로 할까? 아니야, 근데 파이리는 근데 물은 또 세잖아. 나는 이상해 싫어할까 그럼? 이상해 싫어하죠? 근데 이상해 씨 하면 내가 구분을 못할 것 같아. 초록색이라서. 불만 되게 많죠? 원래 이렇습니다. 파이리 할래, 그냥. 얘 이렇게 다볼 수가 있네. 불꽃의 힘으로 모든 것을 태우는 어택형 파이리로 하시겠습니까? HP 76이고요. 공력 126. 빠꾸 하고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126에다가 어택 76. 지면에 뿌리를 내려 방어하듯 경고하고 터프니스형 이상해 씨로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무지 유연하게 받아넘기는 밸런스형 101, 101. 피카츄는 스피드형이야? 스피드 없잖아. 어, 얘가 더 어태커네. 피카츄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고요. 얘는 EV는 그럼 밸런스? 그치. 교만 기가 잘렸는데 얼굴 하면서 EV 귀엽게 생겼다. 아 뭘로 하지? 고민되는데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아 근데 이게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게임이야? 못 잡는 게임이면 나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파이리 할까 지나가는 거 봐야 되니까 이제 한번 봐야죠. 역시 가장 인기 있는 파이리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고민되는 게 이 스타팅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지? 포켓몬은 상대가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공격합니다. 안내해주라 그랬는데 갑자기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어 공격이 좋은데 두 방이면 끝나네. 웨이브 클리어요. 기술라이커를 터치하면 기술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헤오리 불꽃 할킥이 헤오리 불꽃 해보죠. 야 이펙트 좀 봐라. 되게 좋은데 저거? 아 이게 스킬이 들어가는 그건가 보다. 아구나 한 마리만 되는 거네 그럼? 할퀴 한 번. 야 할퀴 됐다 쎄. 할퀴가 좋은데? 평타가 있고 기본적으로 스킬이 있고요. 이건 뭐죠? 뭐하냐? 보스인가 보지? 오야 이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렇네 도망가네. 도망가고 때리고 스킬 초기화해서 때리고. 어 잘 만들어 놓은데? 평범하게? 웨이브가 여기 표시가 됐었네. 레벨업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많죠. 파워풀 스톤 피스톤이란 강하게 만드는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스텝 진행하다 보면 강한 피스톤을 얻게 된다. 어택에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버섯과 과일을 얻었습니다. 탐도 끝나고 다음 거점이 될 장소가 필요하다. 공털 찾은 것 같다. 베이스로 해야겠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네. 굉장히 놀랐어요. 딱 봐도 공식인 것 같죠? 정확히 이 포켓몬이라는 아 그게 되나? 포켓몬에서 이런 걸 만드나? 저 포켓몬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게 허가가 된 게임이겠죠. 디지몬 게임들처럼 포켓몬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 보네요. 피 에뮬릿이란 네모르로 섬의 포켓몬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부적입니다. 피 에뮬릿의 소켓에 피스톤을 세팅하면 포켓몬의 HP와 어택이 증가합니다. 변화몸돌 버튼으로 포켓몬 진화하지 않게 지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 어디 있는데 이거요? 아 모르겠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지 뭐. 포켓몬도 강해진 것 같으니 탐험을 시작해볼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화면인 것 같고요. 여기 스태미너가 있네요. 스태미너 굉장히 적어요. 5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씩 사용되는 것 같고 30분에 하나네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정도로 분배되어 있으면은 전투가 메인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형식인 것 같죠? 컨텐츠가 많은 형식인 것 같죠? 던전 아이콘으로 탐험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섬 탐험을 진행해서 섬에 잠들어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디지몬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군요. 출발의 초원, 격투, 보너스 타입. 격투 타입을 쓰면 보너스가 된다는 것 같죠? 그리고 이 254는 아마 내 포켓몬들의 전투력인 것 같고 여기서 잡는 게 나오나 보다. 다음 650이네. 해오리 쓰고 아!
3이었고요. 좋아. 웨이브는 총 3개. 횟수 제한이 없어. 그냥 선택해서 쓰는 거야. 이게 좋은데? 그냥 무난하게 좋은데? 아,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구나. 거리가 돼야 맞는 거구나. 보스겠죠? 아니고요. 말하면 맞는 게 없네. 불꽃을 쓸 일이 없어. 활기가 너무 좋아. 아, 입 써야겠다. 말하자마자. 아, 건물도 이게 숲을 부셔버리면은 뭔가 주네요. 아, 이럴 때 쓰라고 맞는 거구나. 일부러 쓰게끔 때리네. 명확하게. 야옹이다. 오, 샌드? 아. 잠깐. 빠꾸. 때리고, 기술 쓰고, 그치. 야, 기술을 쓰면은 상대가 끊기네, 기술이. 선딜레이 때 기술을 맞추면 끊기네요. 아, 이렇게 끊깁니다. 이거 애기들 하기 좋겠는데 잘 만들었어.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파블스톤 61짜리 얻었고요. 스톤끼리 융합은 안 되나 봐요. 아니 되겠지. 아 잠깐만, 나 돌아가고 싶은데. 유리알만 재료가 됐고 포켓몬이 모여들 것이다. 아, 포켓몬을 이렇게 내가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꼬셔서 잡는 건가 보다. 약간 친화적이네요. 부드럽다. 아까 그림에 있던 재료겠죠? 이렇게 해서. 아, 이거요? 분리 열매. 요리 완성은 섬을 탐험 횟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FS 기프트권을 사용하면 곧바로 요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죠. 20개가 필요로 하고요. 눌러주면은 네모르로 수프. 아, 배고파. 마음에 드는 재료를 아무거나 네모르 섬에 포켓몬 좋아하는 요리. 요즘 되게 이상한 게임에서 이 디지몬 유입된 초등학생 애들이 이상한 영상 보고 약간 좀 그랬는데 잘 됐네. 꼬렛이다. 어태커네요. 꼬렛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동료가 되어도 돼? 얼굴이 약간 사악적이라고는 좀 이상하네. 동료 계속 늘립시다. 얘는 뭔데? 뭐 동료가 되었습니다. 탐험에 두 명이 들어가네요. 노멀 타입 둘 들어갔네. 이게 타입 개념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총 3마리까지 되고 이제 전체 전투력 660. 사망하기 전에 요리를 더 넣어보세요. 자동 세팅. 자동 세팅이라니. 요리 조합법도 있겠지? 특별한 재료를 모으면 이제 강한 몬스터가 나오는 조합법이 있겠죠. 야, 포켓몬 얼마만에 하는 거야? 아, 뭐 중국 퓨전 게임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어, 강해진다. 타입 일치면 강해진다. 그러니까 상성 자체가 없는 거고 일치하면 세진다, 뭐 이런 유형인 것 같죠? 상성까지 넣으면은 애들이 하기 힘들지. 정신 없잖아. 기충전, 바람이를 키기. 기충전 그 원래 크리 상승하는 거네. 1랭크 3대1로 다굴 때리죠. 전하고 불하고 바람 일으키고. 하이디만큼 세진 않네. 아, 좋긴 한데 이 충전 한번 해봐. 아, 이게 충전이 된 상태네. 이제 때리면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되긴 했나 봅니다. 어, 괜찮은데? 바람이 이렇게 센 거 같은데? 살짝
하이리가 너무 세. 딱충이다. 야. 아. 위치 애매한데? 일단 불 뿌리고 충전을 여러 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스킬을 어떻게 보는 법이 있나? 있긴 하겠지. 아, 잘못 들었죠? 그분이 아까 정신적도 세 마리나 있으니까 붙은 다음에 때려주면은 야, 말이 지금 포켓몬이지 독침을 쏘는 번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워. 하나씩 풀렸네요. 여기 맞는 모양만 넣을 수 있나 보다. 난 이제 주먹 모양이니까 주먹이 들어간다. 파워풀 스톤. 숍과 통신에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재밌는데? 받는 거야, 이렇게? 네모루루 섬의 탐험을 진행해서 섬에 잠드는 보물을 발견합시다. 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 같죠? 근거리형 포켓몬으로만 팀이 됐다. 아, 국어 근거리야? 아니, 꼴에서 알겠는데 파일이랑 구분 좀 아닌 것 같은데? 탐험 쉽지 않다면 캐스트에 도전하는 것부터 캐스트에 도전하는 게 현명하다. 아주 많이 지쳐있네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지쳐있냐? 670이고 750이 돼야지 무상에 깬다고 합니다. 누르는 거에 따라서 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보고 들어가죠. 나 게스트로 로그인한 건가? 나 로그인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로그인이 아니, 나 그냥 키니까 켜졌는데? 로그인한 기억이 없거든요? 뭐, 아, 이 기기에 백업이 됐나 보다. 자, 기기에 백업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 기기로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가져가실 분도 가져가시던가요? 자, 어차피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지? 베이스 캠프? 요리는 이제 절반이 됐고 한 번 더 돌면은 생긴다. 모양 바꾸긴 뭐야? 아, 이런 게 있네. 아, 참. 어이, 타고 있어. 나 좀 얘네 좀 만들어주자. 직접 누른 다음에 이거 뺄 수 있냐? 뺄 수 있네. 제일 센 거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으로. 얘가 네모나니까 깔끔한데 보이가? 그거 넣어주고요. 꼬렛 넣어주고요. 충분히 세진 것 같은데? 어, 충분히 세졌죠. 캐스트. 받는다, 받는다. 섬 탐험. 뭐 할까? 거의 자동 전투 사람 없는데? 뭐 보물 준다는 거야 이거? 아, 실수. 아, 나는 뭐 떠 있길래 누르면 주는 줄 알았지. 알아, 잡어. 내 취향은 아니야. 아, 근데 재밌어. 진짜 확실하게 잘 만들었어. 내 취향이 아닐 뿐. 크리티컬이 올라간 거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많어. 충전이 저게 이제 버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야호가 나오긴 했는데 딱히 대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봐도 아 원거리 되는 거 생각하면 괜찮네. 당장은 내가 생각에는 약한 애들만 계속 번갈아 나올 것 같아. 돌 때마다 아이템 주고 30분에 한 번 돌 수 있고 너무 플레이 타임 길어지지 않게 아 적당히 접근해놨네. 한 번 한 번이 좀 기니까. 부활시켰을 때 파워업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많이 주네. 야 가서 요리 먼저 볼까요? 난 와버렸으니까. 내 생각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꼬렛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파이어베스 불꽃 타입이 좋아하는 요리 버스 조금 많다. 불꽃 타입? 어? 오! 이렇게 좋은 걸 줘? 레벨 8이네요? 어택이 3개나 갖고 있는데? 에, 들어와. 뭐냐 뭐냐 이게 뭐냐. 화염 자동차 돌진해서 데미지 빈다. 불꽃 세례. 오 얘 뭐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파이리 괜히 했잖아. 파이리보다 좋은 거 준 거 아니야? 꼬레 빼자. 멤버 어떻게 교체하지? 일단 이거 빼고 팀 편성. 아 글씨가 노란색에다 하얀색이니까 보이지가 않네. 자 꼬레 나와. 너무 센데? 자 가디다시 들어가서 두 개 박아주면 한 번 에이스 됐죠? 템빨로 갑시다. 두 번 돌면은 다시 요리 가죠. 보스가 850이네 보스까지 보죠. 보스까지 볼 스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 조금씩 차는구나. 죽을 때마다 체력이 단 거는 회복이 되는 수단이 없는 거야? 어글 꿀린 녀석이 다 맞는 거지 뭐.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까 보이는 만큼만 하면 되네요. 아 뭔가 파란색 줬죠? 번개 주고 화염 먹이고 불꽃 먹이고 그치. 많아. 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기술도 다 다르고. 화염 자동차 써보자. 불한테 통하냐? 아니, 계란하게 쓰네. 오 야 센데 뭔가? 아 그건 아닌가 보다. 어, 이 할퀴기만 한 게 없어. 불 쏴주고 아 수준 어 할퀴기만 한 거 없어. 할퀴기 짱이야. 근접에서 불을 쏠까? 아 이게 화염장사가 낫긴 한데 저것보다 들어가는 게? 피존이네 피존? 나 왜 구구랑 피존이 왜 저런지 이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좋아. 아 야 파일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아 아 부활도 있어? 야 좋은데. 잡았죠? 죽으면은 못 봤나?
다 봤네 받을 거. 급소 데미지업, 급소 데미지업. 어...HP 약간 그런 형식이다. 아이템인데 이제 색깔이 붙어있으면은 거기서 추가적인게 능력치가 펌핑 되는거죠. 여기까지 문제 풀 것 같은데? 잘 줬어. 내 생각에는 저거 돌라고 일부러 가드를 준것 같아. 전투력을 맞춰서 가라고. 좋아. 여기 파이드가 다 쳐맞냐? 누가 먼저? 얘가 먼저? 아! 야 뭐야 저 짜잔한 것들은. 돌리고? 아 저렇게 돌면 안 되죠. 나는 메갈 있게 싸우고 있어요. 어 정신없어. 왜 이렇게 화나냐 게임이. 아 무지개는 뭐야? 야옹이. 아이구야 잡고 잡고 때리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좀 잠깐만. 아 3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 나 회복한다고 가야죠. 자판기냐? 디자인 황당하네. 제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일단 돌리고. 좋아. 아우 야 잡았죠? 죽는 게 상관없으면은 괜찮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 지들이 갔다가 죽어버리면은 약간 기분 미묘할 텐데 괜찮네요? 가드가 너무 셌어. 일부러 센 걸 줬나봐. 부활에 필요한 시간이 10% 감소. 무지개를 줬습니다. 보스가 아까 그 레트라. 번영의 석상. 5레벨까지의 포켓몬 3으로 얻는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이게 보물인가 보죠? 포켓몬 세계의 보물. 다른 것을 조사해두겠습니다. 전설의 공예라는 징조가 이런 장소에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어? 다음 맵으로. 전투력도 적어놔. 아 길이 두 개야! 오 아니네. 2-1이고 3-1이네. 전투력은 100밖에 차이 안나지만. 자 돌아가볼까요? 백업하라고?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할것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게임은 뭔가 템포상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야. 내가 할 말도 없어요. 가다보면은 점점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본만큼 보고 빼는 게 최고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22시간마다 하나씩 와? 아 그래? 22시간마다 온 게 누군데? 루루 워터 카우다. 물 타입. 어 물 타입 나온다. 파일이 빠져야겠다. 아 주주 아니야 주주? 펀치고요. 나 사실 아까도 가디 보고 식스테일인 줄 알았어요. 구분이 안 간다 이 네모난 애들은. 펀치네. 레벨 10이야. 아, 너 막 주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요. 10이면은 들어가야지. 파일이 할기긴 버릴 수 없고 가디도 꽤 좋아. 구구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구구 대신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10레벨이니까 스킬 뭐 있냐? 20레벨 상한인가 본데? 뭐 20... 아... 몬스터 숫자?
프리. 자, 아이고 파워가 있네. 이건 뭐야? 아하. 자, 일단은 이거랑 이렇게. 체력. 얘는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아, 얘는 없어. 다음이 이제 체력이네. 스킬을 보고 싶은데 보러 가죠. 하나밖에 없군요. 스킬 4개까지 되는구나. 포켓몬은 똑같네. 아쿠아 제트 굉장한 속도로. 아, 성공기네. 데미지 182. 성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급으로 따지자면 가디가 높은 등급인 것 같아. 콘치는 난 좋다고 생각 못했어. 뿔들이 있나? 뿔들이? 초보 요리사. 아, 왜 힘이 없냐? 네, 볼만큼 본 것 같죠? 요리를 한번 무지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아, 이게 이제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든다고? 일단 자동으로 된 거네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는 건데 쟤는? 이렇게 하자. 무지개를 넣고 싶은데 이대로 하죠 그냥. 자, 뭐 이렇게 해서 전투력은 1078로 딱 넘을 수 있게끔 나왔네요. 이렇게 조정을 해놨나봐요. 불나고 물나고 이런 순서를 보니까 네 턴이 필요하네요 이번 음식은. 괜찮은데. 나 보기에 약간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따로 한번 해볼까요?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 조금만 더 사냥이라도 해보자. 2-1.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분량 안 맞았을 때 가끔 키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키면 눈 앞에서 못하고? 아쿠아제트 한번 써보자고? 오, 야, 아쿠아제트 좋은데? 할키보다 좋은 것 같은데? 돌진이 되니까 대충 써도 맞잖아. 아, 아니군요? 개짱이군요? 어우, 야, 이거 불꽃세리 쓰레기야. 불이 세지 않을까? 여기 풀이고 벌려고 이런데? 아까 노말이었으니까 격투가 센 거였고. 아, 뭐야 왜 저래? 반대기야? 독들도 박히네요? 이것까지 한번 보죠. 해 좀 그렇네. 나랑 좀 안 맞네요. 핥히고 화염 쓰고 제트 쓰고. 그럼 물이 약한 거 아니야 오히려? 야, 가디 데미지가 왜 저래? 좋아. 걱정 못하지? 진화하는 거 보고 싶은데 진화하는 건 못 보겠지? 바로 하나 리자드까지 진화시켜주면 그것까지 딱 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 도감 보죠. 1, 2, 3, 4? 아, 원래 파일가 4번이 아니죠? 150마리까지 있는데 몇 번이죠? 1번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2번, 3번. 아, 그러니까 이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그러니까 누군지 뭘 기억 안 나는데 이상의 신화 꼬부기면 이렇게 걔는 진화형까지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이런 식이구나. 아, 150까지 있으면 망... 아, 어디까지 있는 거야? 뮤 빼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망란용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화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쵸? 진화를 하는 법을 보고 싶은데. 진화 이미지는 사실상 볼 건 없을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어떻게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와? 되게 깔끔하네. 좋아. 자동 세팅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뭐야? 아, 됐어. 됐어. 아, 진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온, 오프? 아, 오프. 진화 조건이 딱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럼? 진화 조건 같은 게 안 보여. 이름만 갖고 싶네. 레벨로 하는 거겠죠? 얘는 돌 같은 거 필요하니 그건 아이템 드롭으로 뭐 먹는 거나 레벨자야 돌. 너가 몇이면 될라? 16 정도면 될라나? 거기까지 찍는 거는 어렵고 스태미너가 있으니까. 자, 우리 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죠. 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포켓몬 캐스트 뭐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